시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HMM의 본 입찰이 오늘 드디어 마감이 됩니다. 사실상 유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언론사 측에서는 불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추산하는 가치는요, 약 6조 7천억 원대에서 7조 3천억 원대입니다. 이 HMM의 한 달 내에 평균 주가를 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좀 계산을 거쳐서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인수 후보 들은 HMM 인수 가격을 5조 원대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괴리가 커졌고 현금을 조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유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가 산정은 사실상 매각 측 의지에 달렸다면서 이 가격 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꼭 체크해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유가가 간밤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꽤나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항공주들의 흐름이 꽤나 좋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공료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항공주의 주가 평균이 한 달 새 1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는 것만으로도 항공주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국제선 여객이 전월 대비해서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2월부터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이 항공주들의 연말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그리고 송원산업 인수 전에 한 가지 기업이 더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태광인데요. 태광 실업은 이 송원산업 인수 전에 참가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 송원산업의 예상 매각가는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숏리스트들이 현재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아직 정확하게 인수 후보들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모펀드와 신팩 등이 인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영향 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아마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철도 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의 철도 재건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코레일과 철도공단 그리고 현대, 로템 등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소식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팀 코리아 는 국경 구간의 철도를 고속화하기로 했고요. 철도 용량 증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야별 재건 사업의 참여 모색도 구체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현대로템이라는 한 가지 기업의 이 명만 이 노출이 됐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이곳에 참여를 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